고전 VIDO 논어 스터디. 논어 82편 제11장 누구나 손바닥 보듯 알 수 있는 일이다. 호어은 디 즈수어. 즈유에 부즈예. 즈치수어저 즈유텐샤예 치루스 조스후 즈치장. 홍문채지설. 자왈부지야. 지기설자지어 천하야기 여시제 사오지기장. 해석 누군가 채의 의의를 물었다. 공자가 말씀하셨다. 모른다. 채의 의의를 아는 네가 천하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기를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하며 손바닥을 가리켰다. 스토리. 어느 날 한 사람이 공자에게 와서 물었다. 선생님, 채 제사의 의의는 무엇입니까? 공자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. 모른다. 그 사람이 놀라서 물었다. 어떻게 선생님이 예법에 관해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까? 공자는 손바닥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. 채 제사의 의의를 아는 이가 천하에 있다면 그것은 마치 이 손바닥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지.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. 무슨 말씀이신지요? 공자는 다시 말했다. 채 제사는 천자만이 행할 수 있는 제사이다. 제후가 행할 수 있는 제사가 아니다. 그러므로 이런 사실은 이 세상 누구나 손바닥을 보듯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니던가. 그 사람은 공자의 말을 듣고 말했다. 이제야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. 손바닥 뒤집어 보든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을 외면하고 감히 제후들이 채 제사를 지내서 천자의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군요. 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.